네, YTN 라디오 대선 또 여러 가지 사회 이슈를 앞두고 다양한 뉴스 발빠르게 생산하고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죠. 그중에 혹시 빠뜨린 건 없는지 한 번 더 되짚어드리는 픽보이스 퀵보이스 시간입니다. 오늘의 픽보이스 퀵보이스는 홍준표 후보의 공천 관련 이야기를 두고 이게 추천이냐 아니면 선대위 합류를 위한 요구 조건이냐 말이 많았습니다. 최근 핵심 관계자를 줄여서 핵관이라는 말들이 자주 언급되고 있죠. 윤핵관, 윤석열 후보 핵심 관계자, 이핵관, 이재명 후보 핵심 관계자 이런 뜻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합류 조건으로 공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홍준표 후보가 지적한 윤핵관, 즉 윤석열 캠프 핵심에서는 다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보다는 말 듣는 사람의 해석에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는 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제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이 들어와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홍준표 의원께서 좋은 사람들이니까 한번 고려해 보라는 취지로 추천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만약에 추천의 개념이 아니고 정말로 선대위에 합류하는 조건 내지는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서 공천을 찍어서 이렇게 해달라는 취지로 요구를 했다면 그건 매우 부적절하죠.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을 배신하는 정치적 자기장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추천이냐 요구냐에 따라서 당연히 이야기가 달라질 텐데 예, 예. 일단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요구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만약에 정말 요구 어떤 대가관계가 있는 요구였다면 당연히 부적절하죠. 구태일 뿐만 아니라 없어져야 할 악습이죠. 네, 추천은 괜찮다. 하지만 요구라면 문제다. 추천과 요구의 차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홍준표 의원은 전날 윤 후보와 비공개 만찬 회동을 약 2시간 30분 정도 가졌습니다. 서울 종로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 대구 중남구의 이진훈 전 대구수성구청장을 전략 공천해달라 이렇게 의견을 전했다고 합니다. 홍준표 후보 측은요. 원래 보궐선거는 전략공천이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는 모두 전략공천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운영 운영 능력 담보 또 처갈비리 엄단이라는 윤 후보에게 요청한 두 가지 중에서 이 부분은 바로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담보에 해당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하지만 또 추천된 인물들은 홍준표 후보의 경선을 돕던 분들이라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그 의도와 다르게 해석했었던 것 같습니다. 최 전 원장과 이 전 구청장은 경선 때 홍 의원을 도왔던 이들이기 때문이죠. 당대표와의 불화를 잠재우고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려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홍준표 의원과는 대립각이 서 있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논의를 어떤 경로로든 공개했다라는 것 때문에도 또 파장이 일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글쎄요. 그게 윤석열 후보가 다른 분하고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는지 뭐 저도 정확하게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은 예. 그런 얘기는 공개적으로는 잘 안 나오는 그렇죠? 얘기 예.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것 그게 또 공천이라는 것이 항상 당내에서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문제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뭐랄까요? 흘린다고 할까요? 예. 그런 분도 계시지 않았을까? 짐작만 할 뿐입니다. 예. 일단 그러면 김 전 의원님도 어떻게 흘러나온지는 파악이 안 된 상황이고 예, 예. 근데 홍 의원이 오늘 또 언론과 인터뷰에서 후보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다니 방자하다, 방자 이럴 때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반응은 어떻게 보세요? 후보하고 단둘이 나눈 얘기라면 그게 왜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는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라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만 예. 자기가 후보하고 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제3자는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는 취지라면 이해하기 어렵죠. 네, 왜 이런 얘기가 외부로 흘러나갔느냐 유출됐느냐 이런 걸 알 수 없다. 하지만 홍준표 의원의 그런 입장은 이해하지만 또 제3자가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건 또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전 상임공보특보를 보낸 김용남 전 의원의 설명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뉴스가 많이 쏟아졌죠.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이런 윤석열 후보 측의 움직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이른바 윤핵관을 앞세워 자신을 구태 정치인으로 모는 게 참 가증스럽다며 선거대책본부 불참을 공식화했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SNS에 문제의 본질은 국정능력 보완 요청과 처가비리 엄단 요구에 대한 불쾌감이었겠다. 그런데 그걸 비난할 수 없으니 공천을 꼬투리 잡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꼬투리를 잡아 후보 심기 경호에 나선다면 앞으로 선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유감도 표명했습니다. 자, 과연
이준석 당대표와 윤석열 후보 층의 재결합으로 이루어진 지금의 모습, 또 홍준표 전 후보와는 다른 모습으로 갈라서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과연 정확히 무엇일까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더 궁금합니다. 오늘의 퀵보이스 퀵보이스였습니다.